안녕하세요, 앙콜입니다. 이번에는 지브러시 2019 버전의 신기능 중 하나인 지리메셔 3.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메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. 블린으로 구멍을 뚫어준 면이 엉망인 메쉬입니다. 지리메셔 탭을 열어보면 기존에 있던 기능은 모두 있고 세 가지 메뉴가 추가되었는데 바로 레거시, 킵크리즈, 디텍트 엣지입니다. 먼저 레거시는 2018의 지리메셔 기능을 쓰는 기능이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새로 생긴 킵크리즈와 디텍트 엣지 메뉴는 비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그냥 아무것도 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리메셔를 해볼까요? 네. 면의 유지가 흐트러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. 이걸 캡처해두고 디텍트 엣지를 켜준 상태로 다시 걸어보겠습니다. 네. 모서리가 유지된 채 면이 재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에 자동으로 크리즈한 것처럼 선이 생겨 있습니다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킵 크리즈를 켜주고 지리메쉬를 해보면 모서리 유지가 안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크리즈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라 그렇지 않은 상태의 메쉬라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디텍트 엣지나 저번에 설명드린 크리즈 플러그인 혹은 킵 그룹 같은 것을 이용해서 크리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크리즈를 유지한 채 면이 재분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레거시를 누르면 디텍트 엣지가 켜져 있다 하더라도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